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두 번째 시간 종목 상담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웅제약 언제 샀는지 좀 남겨주시고요. 미래에셋 대우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대웅제약은 언제 샀는지 내지는 금액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올리는 동안 우선 미래에셋 대우부터 한번 먼저 보도록 하죠. 미래에셋 대우. 8,400원. 대략 여기 근처입니까? 금요일 종가에 193,000원 한 줄 가지고 있다. 한번 어떤 움직이는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까? 자, 일단 어디에서 샀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에서 샀든 좀 문제는 있었다. 여기 샀어도 문제가 있고 왜 하락하던 부분이니까 그렇고요. 만약에 올라갔던 거 다 그냥 패스하고 처지인데도 안 던졌다 해도 문제가 있고요. 여기 샀다 해도 처지고 있기 때문에 손절 안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주가 뭐 좋은 게 있겠습니까? 오래됐다면 얼마나 오래됐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정권주가 시장 17년도 지나고 18년도 무너지면서부터 같이 무너진 거거든요. 정권주는 뭐 당연히 그렇게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주식시장이 좋아야만 거래도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제 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주식시장과 똑같이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금액까지 가려면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이 좀 턴하기 때문에 뭐 전혀 불가능해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떠한 흐름으로 가져야 좋은가 하면요, 이제 또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나중에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그렇게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자, 여기가 깨지면 안 되는 지지권이었는데 잠깐 이탈했다가 대번 돌아올리면서 밀리지도 않고 여기 지지 역할을 했는데 대번 깨졌어요. 그럼 뭐로 바뀐다? 여기 위로도 올라오지도 못하고 저항의 역할을 받았습니다. 저항의 역할을 이렇게 이평선 여기가 뭐라고? 머리 다 탄다고요. 그러나 이제 돌파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저항권만 잘 돌파해내면 이제 241권 여긴 8200원 정도권까지는 갈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깨지더라도 7350원은 안 이탈해야 되고요. 7350원은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왜? 밑에 이평선도 3개나 있기 때문에. 240일 하나 빼고 다 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여기서 매수도 해도 될 만한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먹으러 간다면 정확하게 갔다 또 튕겨 내려오죠. 여긴 돌파하는 거 따라가는 건 좀 부담스럽고요. 눌려주면 돌파 초기 안 되면 2번 기법으로 눌려줄 때 사줬다면 적당히 수익도 날 수 있는 권역인데 증권주가 세게 못 가잖아요. 그죠? 다른 데 이제 더 집중하셨어야 된다. 물론 지금 이제 지금 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권주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반등 나오고 있다는 정도만 캐치하고 있어요. 그냥 패스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기움 증권을 대놓고 관심 가져볼까? 이 정도지 크게 사라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조건 1, 7,350원까지 밀려서 밑으로 세게 안 까지고 반등 시도 나오면서 7,850원까지의 저항을 터치하면서 자꾸 터치하다가 강하게 뚫으면 본전권까지 가는데 점점 확률이 높아진다. 240일에 저항을 또 받을 거거든요. 그 저항권에서는 가볍게 밀리고 비교적 가볍게 이렇게 반등은 이렇게 양봉을 빡빡 세우면서 반등 시도가 나오고 돌파됐던 지점은 가볍게 눌리면서 다시 힘을 응축하고 심하게 추세를 훼손하지 않아야만 본전권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시나리오 드리죠. 여기 7,330원을 막 깨고 내려간다면 안 좋은 거겠죠. 지킬 가능성 높아 보인다. 그리고 올라탈 때 강하게 올라타면 걱정 별로 안 하셔도 되겠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밑으로 처지면 주가가 많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비중 축소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강하게 치고 간 다음에 좀더 홀딩해서 본전권까지 좀더 끌고 한 가보셔라.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그러나 여러 가지 상태를 봤을 때는 외국인들 매수세 들어오고, 이 종목의 매수세는 어떻습니까? 들어오네요. 기관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증권 쪽 간다는 건 어느 정도 아니까, 그죠? 그래서 큰 걱정은 당분간 하진 않아도 될것 같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미래에셋 대우 봤고요. 이제 대웅제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제약 짜증나게 만들었던 종목이죠. 자, 적당히 여기서 잘 지지하고 갔어야 되는데 밑으로 출렁출렁거리기 때문에 위험 관리했습니다. 혹시나 밑으로 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역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건 틀리진 않았네요. 2월 2일날 FDA 승인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잡아 당겼어요. 이제 위로 올라가야만 되는데 종가권은 샀다 했습니까? 종가에 들어갔다. 돌파하고 난 다음에 확인하고 들어갔으니까 크게 나쁘진 않은데 이왕이면 여기 양봉서 올라가는 여기 18만 8천원 정도 여기 정도 확인하고 들어간 게좀더 좋았던 포인트였다. 조금 부담스럽다. 위로 띄울 수는 있는데 볼린저 밴드가 위에 막혀 있기 때문에 내일 운이 좋아가지고 그건 몰라요. 모릅니다. 박스권 엄청나게 지지부진하게 박스권 흔들어 주다가 위로 빵 띄우면 가는 거거든요. 가게 되면 목표치는 이제 제법 크게 흔들었기 때문에 단기 목표치 20만 6천원, 두 번째 목표치 21만 5천원까지는 갈수 있는 모양이 나와줬고요. 앞전 상황이 이렇게 급락했으면 이렇게 급등하기가 안 쉬운 건데 뭔가가 있다. 그리고 흔들고 내려올 때 밑으로 쳐져야 되는데 안 쳐지고 대번 들어올린다는 것은 FDA 승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웅제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군들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래도 좋게 판단한다는 것을 저는 이 주가의 흐름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관심도 있고요. 여기를 안 깬다는 별 문제 없습니다. 20일 모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거든요. 횡보권이거든요. 여기만 안 깨면 문제 없고 18만 8천만 깨면 문제 없고 조금 늦게 들어간 면이 없지 않아 있으나 끌어당기는 거 좋은 상황이고 위로 당겨 올라간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목표치 노려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다른 분들은 종목 상담하실 거 있으시면 또 남겨주십시오. 자, 일단 박무성님 메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1번. 다른 분들은 종목 궁금한 거 있으면 올리십시오. 8207. 자, 메일 보냈습니다. 박무성님 계시면 1번 눌러주십시오. 메일 보냈습니다. 유료 예약은 거기 다음 카페에 가시면 닥터K 주식 아카데미 다음 카페 가시면 유료 예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밑에 댓글 남겨놓으시면 돼요. 결제는 나중에.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결제는 나중에. 먼저 유료 예약하신 분들한테는 애정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무료로 여러분들께 2년 동안 보여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무승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자, 다른 분들 종목 상담 하실 거 있으시면 해보십시오.
없으시면 업종 대표주 내지는 핵심 종목군들 괜찮은 거 있는가 한번 잘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30분까지 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하죠. 자, 현대건설 추세 좋게 잘 가고 있어요. 홀딩. 자, 7만 건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어 보인다. 홀딩 할 거고요. 외국계, 야, 어저께 보십시오. 22만 8천주 들어왔어요, 기관이. 이거 위로 간다고 봅니다, 저는. 그죠? 양양이는 교회를 갔나, 아니면 저기를 부모님들하고 어디 이동했나. 양양이 안 보이네. 양양이가 95% 질러놨거든요. 풀빵이에요, 거의. 참. 현대차 중장기로 들어 갑니다. 해피님 어서 오십시오. 자, 현대차 중장기에 들어 간댔어. 돌파한다면 먼저 1차 매수했던 사람은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왜? 선침에 어느 정도 해놨어요. 약간 처져도 겁낼 거 없어요. 한국화장품 얼마에 샀는지 남겨놓으십시오. 언제 샀는지까지. 약간 처져도 겁낼 거 없어요. 이거는 12만 원안 깨면 그냥 들어 갑니다. 안 던져요. 이거는 그냥 적당히 추가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돌파 시도 나오면 한 단계 더팍 레벨업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추가합니다. 자, 한국화장품은 단가하고 남겨놓으시고요. 언제 샀는지 하고. 지난주 목요일. 이틀 전이죠. 이틀 전하고. 그러면 그거 단가 남기십시오. 자, 현대차. 왜 기관의 수급이 좀 있는 편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바닥에서 기관이 끌어당겼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12,850원. 12,850원. 그러니까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별 걱정할 거 없어요. 기관이 한두달 끌고 가려고 샀을 것 같아요. 노라고 말씀드릴게요. 기관들이 두달 보고 안 들어가요. 야, 분석을 다 해가지고 올해 말까지 좀 들고 가자. 올해는 현대차 담아볼 생각이 있다. 그죠? 누가 샀는지 몰라요. 기관 안 분석 안 합니다. 안 해요. 그죠? 뭐 연기금에서 샀는지 누가 샀는지 몰라도 사 들어온다는 거 확인됐습니다. 전 그런 거 분석 잘안 해요. 그죠? 여기에 더 집중합니다. 여기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여기에 더 집중한다고. 이거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올라갈 것 같은데요. 왜? 목표 시간적인 조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기간 법칙으로 보면 여기가 이렇게 13일 올랐잖아요. 여기 며칠째입니까? 9일입니다. 자, 매치되고 있습니다. 아다리 하려고 했는데 1번 썩 그렇기 때문에 매치되고 있어요. 이제 하루 이틀 안에 올라가면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6만 원권까지. 자,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래서 2차전지 테마 아닙니까? LS전자는요. 그래서 비교적 2차전지 LG화학도 그렇고요. SDI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은 뭐저 석유 정유 때문에 좀 많이 처진 감이 있으니까. 자, 나도 안 가자, 형들아. 너희들만 갈 거냐? 나도 안 가자. 그죠? 여기 둘은 아직까지 좀 멀은 것 같고요. 밑에 다 받쳐놨습니다. 콘크리트를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춧돌을 여기다 딱 탄탄하게 받쳐놨는데, 아이고, 다시. 여기 이렇게 딱 받쳐놨는데 뭐가 겁납니까? 깨지면 손절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간단해요. 깨지면 손절하고 잘 올라가서 잘 먹으면 목표치에서 팔면 돼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답니다. 지지권에 샀어요. 이평선의 지지. 단단하게 받쳐놨으니까 올라가면 저항권에서 팔아먹으랍니다. 수익 잘 챙길랍니다. 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작년 10월에 샀으면. 잠깐 볼게요. 자, 그렇게 보여지고요. 포트폴리오는 거기까지. 그리고 셀트리온 차익 실현했습니다. 그죠? 밑으로 처지기가 훨씬 쉬운 모양입니다. 여기 이런 데처럼 살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어. 20일 목표치인데 잘하면 뚫을 것 같다. 뚫었어요. 일단 강하게 못 가서 그렇지. 팔았습니다. 잘 챙겼어요. 눌려주면 이거 매도 시그널입니다. 이런 거 무시 안 해요. 해피님 인격적으로 제가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안 던졌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너무 높은 데 사서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본인 본전이 얼만가 제가 잘 모르는데 본전 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 기회 비용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릴게요. 물량 줄였다가 줄인 거 다시 밑에 가격에 사놓고 물량 맞춰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샀다 팔았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셀트리온은 20일 잘 취재해야 되는데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20일 취재할 때안살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왔다 갔다 튕길 거기 때문에 크게 먹을 거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눌려주고 이평선들이 이제 정배열로 적어도 60일, 20일 정배열로 돌았을 때 그때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퍼펙트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셀트리온 퍼펙트 아닙니까? 31만원 여기서 던져야 된다고 30만원. 그다음부터 다 피해냈어. 여기 사서 8%, 여기 사서 8%. 1.5% 깨지고, 1.5% 깨지고, 여기서 뭐12% 가까이 먹어내고, 후룸 잘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게 잘하는 거라고요. 무조건적으로 내가 손실 났다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더 강조드리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한국 화장품 12,850원. 본전 근처 왔네요. 아, 본전 근처가 아니라 목요일 날 샀다 했죠. 뭐 때문에 사셨는데요? 올라탔다고요? 여기 앞에 안 보이십니까? 여기 안 보이십니까? 요거 요거 윗골이 열나게 다는 거 장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올라탔다고 샀는지 아니면 어디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샀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별로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로이다. 하락 추세 막, 하락 추세 오던 거 돌파해낸 건 좋은데 본인이 산 가격이 현재 조금 그래요. 별로입니다. 여기가 12,850원이면 위에 올라탔을 때 아닙니까? 갭 상승해서 밑으로 처지는데 12,800원이 어디 여기입니까? 아침에 샀겠네. 이거는 잘하는 매매 아니다. 이 기업 상승 맞죠? 그죠? 기업 상승했으면 12,800원 여기 샀는가 모르겠는데 몇 프로입니까? 그러면 3, 4% 올랐는데 따라가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도 사야죠. 너무 위니까 눌려주고 여기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2,500원 정도. 그럼 300원 아닙니까? 벌써 한2% 정도 벌써 다른 사람보다 높게 줬어. 정상적인 매수 타임보다 높게 조사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쳐져버리는데 별로지 않습니까? 여기서 겨우 끌어 당기려고 했는데 밑으로 쳐지기가 더 쉬운데, 비교적 가벼운 종목이라서 왔다 갔다 막 등락이 심해요. 올라가면 본인이 이제 수익권을 갈수 있다. 좀 변곡점입니다. 여기서 올라가도 누가 이상한 소리 안 하고, 내려가도 이상한 소리 안 해요. 케이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위에 저항권의 역할을 지금 많이 저항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락 추세 여기가 저항이 많거든요. 어디에 저항? 여기에 저항 받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올라가 튕겨 내리고 올라가 튕겨 내리고 저 같으면 안 해요. 아시겠습니까? 왜? 깔끔하게 못 가고 자꾸 튕겨 내려오는데 여기 들어가 봤자 여기 가면 튕겨 내려올 게 어느 정도 보이는데 뭐하러 들어가겠느냐 하는 건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겨우 빠지던 게 밑으로 확안 쳐진 거는 일단 그나마 다행. 그러면 내일이라도 강하게 돌파하면 13,000원권까지 강하게 돌파하면 홀딩 가능하고 더 추가로 강하게 한다면 14,000원까지 노려볼 수는 있겠으나 결코 쉽지는 않아 보인다. 왜? 아까 말씀드렸던 저항권들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 만약에 그건 좋은 상황이고요. 올라타면 적당히 좀 홀딩할 수 있다. 근데 밑으로 쳐진다 하면 11,500원까지도 쳐질 수 있으니까 엉뚱 떨어지면 적당히 비중 축소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곧 죽어도 이걸 해야 되겠다. 비중 축소했던 거 이게 돌파 지지됐던 데서 다시 20일, 60일 꺼내서 양봉 나오는 모습 보이면 그때 추가해서 복수 한번 해보는 건뭐 그렇게 나쁘진 않으나 크게 권장하고 싶진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가의 지금 흐름만 생각한다면 한 65점? 왜? 강하게 돌파한 것까지는 또 좋으니까. 나머지 35점 어디서 까지는가 하면 여기서 다 까지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본인의 매수가가 높은 데서 시작했다는 게 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고 처질 수도 있는 변곡점 구간이다. 잘 케어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해 주죠. TV에 너는 어떤 다른 사람보다 처지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저녁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밤에.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낮에 여러분들께 날려드렸던 카카오톡 시그널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한테 뒤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열심히 해나갈 뿐입니다. 자만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는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 상황.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샀다 하셨잖아요. 레버리지는 올라가는 쪽에 거는 건데, 그죠? 작년에 사가 아직도 들고 있으면 어떻게 아시냐? 그렇게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13,260원이니까, 생각보다 많이는 안 빠졌네요. 근데 13,260원이니까 거의 800원 빠진 거 아닙니까? 800원. 800원이면 6% 빠진 겁니까? 6% 정도 빠졌네. 작게 빠진 것도 아니네요. 그죠? 자, 본인이 10월달에 샀다 했으니까 이것은 지수연동 ETF니까 코스닥이 10월달에 어땠는가 한번 보죠. 코스닥 10월달 여기서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샀습니까? 그럼 플러스 나야 되는데 여기 고점에서 물렸겠네요. 그죠? 살자리 한 군데도 없었다. 살자리 한 군데도 없었다. 밑으로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는데 10월달에 어디서 산단 말이죠. 여기가 본전 안 왔다면 여기 위에서 샀다는 거 아닙니까? 하락 추세 꼬꾸라지는 초입인데 하락 추세 꼬꾸라진 폭포수처럼 꼬꾸라진 초입인데 왜 상방향으로 샀느냐. 그렇게 질책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공부를 해보니까 여긴 사면 되는 자리인 것 같다 안 같다 본인이 말해보십시오. 내가 생각해도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매수 포인트가 잘못됐다 생각하면 1번. 아니야, 무슨 소리. 살만했지 하면 2번. 눌러보십시오. 하락 추세 여기 깨지면 끝장나는 자리예요. 모가지 따인 자리예요. 넥라인입니다. 피가 줄줄줄줄 흘러내리네. 줄줄줄줄줄 피가. 그죠? 근데 어디서 산단 말입니까? 안 돼요. 담비님 반갑습니다. 추매해서 그 단가다. 더 위에서 그럼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 인근일 것 같은데 깨지면 손절해야지 추매하면 안 된다. 밑으로 연락이 개 꼬꾸라지는데 잘못하면 커피 있죠? 조지아 커피 마신다 잘못하면. 아유 미치. 제가 간죽거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좀 재밌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제는 그렇게 안 하시겠죠? 이제는 그렇게 안 하실 겁니다. 담비님도 같이 하고 싶으시면 채팅방 초대할 테니까, 여기다가 남기십시오. 메일, 주소. 자, 이제 방송에 몇번 참여하시고, 호의적인 반응 보이신 분들은 다 참여시키겠습니다. 그 대신 공부 안 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자, 코스닥도 지금 현재 나쁘지 않는데 코스피에 비해서는 약하다 그랬습니다. 각도가 이건 한 45도 정도 각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 30몇 도. 이것도 생각해보면 각도 좀 되긴 돼. 지금 보니까. 그러나 비교적 코스닥 코스피보다는 완만하고 코스피 쪽으로 형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실래요? 형들이 여기 2천, 3천억씩 막 들어오는데 코스닥은 500억, 600억밖에 안 사줘. 왜? 그만큼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투자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코스피가 훨씬 작고 코스닥은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로 들어온 겁니다. 외국인이. 그죠? 코스피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왜 하필 또 코스닥 150을 레버리지에 샀을까 하는 의문도 또 들어요. 여기 강하게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한참 여기 인근에 그런 이야기가 또 들렸던 것 같네요. 셀트리온과 연관돼서 8월달 즈음에 7월달 강연했는데 그때 코스닥 150 인버스를 매도하는 것이 보이고 셀트리온 4년 내 만에 그런 이야기 하던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뭐 약간 티스 해보겠습니다. 채팅방 같이 하다가 제가
셀트리온에 대해서 저는 중립적으로 항상 살만하면 사다, 살만하다, 아니면 아니다 하는데 아니다는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니까 몇번 이야기하다 그냥 팍 나가버렸어요. 결론적으로 여기 인근이었는데 8월 달이니까 잠깐 올라갔다가 저는 냠냠하네요 하던데 뭐 계속 냠냠하고 있겠습니까? 완전 강성주주로 알고 있는데요. 연락이 까졌다. 그죠? 연락이 까졌다고요. 그죠? 자, 그래서 너무 시장에 대한 아니면 시장에 떠도는 이야기만 너무 듣고 본인이 매매하시면 안 된다. 참고로 가볍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 너무 청사진. 그러니까 앞으로에 대한 너무 밝은 청사진만 여러분들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먼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먼저. 그래서 이것은 여기 120일까지는 나올 수도 있어 보이니까 이왕 오래 견디셨으니까 지금 현재 지수가 나쁘지 않으니까 적당히 여기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 수익은 안 날지 몰라도 본전 인근에서는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20% 담았다 했습니까? 보자. 몇 프로 담았다고는 안 해놨네요. 그죠? 아, 부인차가. 알겠습니다. 명주 잘 보내시고요. 이 종목에 한해서는 눌려주면 12,000건 여기 지지될 거거든요.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몇 프로 들고 있습니까? 몇 프로? 너무 비중 크면요 안 되고요. 적당히 눌리면 추가 매수하면 빠져나오기 훨씬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닥터케인 이렇게 추가 매수할 자리 되면 추가 매수도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2만 주? 아니 그러니까 본인 비중에 몇 퍼센트, 현금은 몇 퍼센트, 뭐이 정도 남겨 보십시오. 2,500 정도 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1번 여행 중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여행 적게 하시고요. 강연에 가능한 한 오십시오. 그죠? 오십시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까지 분석해 봤습니다. 자, 이제 저도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려고 하고요. 너무 길게 이제 안할 겁니다. 자, 다음 카페에 들어온 거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그러면 자, 다음 카페에 그냥 여기다가 그죠? 다음 들어가 가지고 만약에 못 찾는다 그럼 다음에다가 닥터 K 주식까지만 쳐도 나올 겁니다. 주식 아카데미 나옵니다. 이렇게 치면 나오죠? 이거 누르면 돼요. 그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야, I'm 닥터 K야. 팬놈만 팬다. 주식계의 마동석. B급 감성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간다. 주식계의 싸이. 내니 눈딱. I'm 닥터 K야. 너무 길어졌네. 그죠? 닥터 K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서울 강연회 안내해 놨습니다. 여기 보면 강연회 공지 및 필독 있죠? 그리고 유료 회원 모집할 겁니다. 지금 무료로 다 해드립니다. 나중에 정식적인 절차 밟고 있는 중이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유료 모집했다 해서 무료 완전 없애지 않습니다. 무료도 진행 어느 정도 합니다. 제가 처음에 가졌던 초심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내니눈 딱. 내가 눈물 닦아드리고 싶다. 그 마음은 주식을 하는 한 계속 들고 갈 겁니다. 다만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든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꿈을 위해서 국민연금 자산 운용하는 그큰 꿈에 한 발짝 내딛는 겁니다. 그죠? 유료 내지는 운용 실적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베이스로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무료 방송만 할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유료 미리 지원하고 싶다면 지원하십시오. 사전 예약 중, 라이딩, 선정
밈 예약 그죠? 됐어요. 병이도 한대 했으니까 세 명이네. 그죠? 자, 독수리 오형제가 될 것인지 아니면 12제자가 될 것인지 아무 상관없어요. 작으면 작을수록 저의 에너지 나누기 N 했을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받아간다. 수익 인증 리딩 동영상 막 등등등 있으니까 들어와서 한번 보십시오. 그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아카데미 학원비 아까워하지 마셔라. 다 퍼드리겠다. 돈 아깝지 않게 해드리겠다. 떳떳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랩 한번, 프리스타일 랩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로 꼽은 새끼 있던데 형이 랩 한번 해볼게. 응? 잘할지 잘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이 아파서 그죠? 핑계 따윈 대지 않고 할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이야. I'm freestyle rapper Dr. K야. 여러분들 즐거운 구정 되시기 바랍니다. Let's get it, yeah. Come on, everybody put your hands up. Come on, yeah. Woo. 야, 손가락 밑으로 꼽은 새끼 잘 들어라, yeah. 형목 쉰 거 보이냐 안 보이냐, yeah. 너 같으면 혓바닥 씹어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입술은 쫙쫙 갈라져서 거북이 등처럼 예야 목소리 나오지도 않아 너 같으면 무료 방송 하겠냐 씨뱅아 예야 손가락 졸라 밑으로 꼽는 새끼들아 잘 들어라 네 인생도 네가 꼽은 손가락처럼 저 밑으로 쫙 예야 후 I'm Dr. K야. 예야. 팬 너만 팬다. 주식계에 마동석 예야. 수익 리플 전문 Dr. K야. 먹고 먹고 또 먹고 예야. 먹고 먹고 또 먹고 예야. Come on. 난 결코 젠틀하진 않아. B급 감성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갑니다. 주식계의 싸이. I'm Dr. K야. Yeah. 후. 요 헝기. Yeah. 헝기. 말레이시아 페낭 섬에서 렌트카앤 레스토랑 하는 우리 Dr. K 말레이시아 지부장. Yeah. Come on. 후. Next verse, yeah. 요 신영, 그게 날씨는 어때?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차스턴, 미국 지부장, yeah. Woo. Let's get it, yeah. We are team K야. 중국의 원성님, 춘절 다 돼서 바쁘신가요? 요즘 좀 뜸하시네, yeah. That's why. Come on. Team K, let's go to the top with Dr. K. Yeah. Come on. 난 누구? I'm Dr. K. Yeah. 손가락 밑으로 꼽은 새끼 다시 한번 내가 형이 말해줄게. 네 인생도 네가 꼽은 손가락처럼 저 밑으로 주라. Yeah. 야, 디스 하려면 너도 랩 남겨. 형이 다 들어줄게. 예이야. 어때요? 좀, 프리스타일 랩이 좀, 그래도 몇번 쳐졌는데, 들을만 하지 않습니까? 들을만 하다면 소리 질러! 예이야! 헝기님, 한명 있으니까 지부장. 두명 있으면 이제 경쟁해야 돼요. 딸이 있긴 한데, 딸은, 뭐, 그죠? 아버지를 까진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 방 12살짜리 재연소 회원됐어요. 야. 닥터 K가 그만큼 흥이 있는 사람이에요. 12살짜리 딸이 가입하고 싶어 하는데 하면, 아, 나이 너무 어린데, 안 됩니다. 이러잖아요. 너, 가입해라. 조기교육. 양봉, 음봉 가르쳐줘라 했는데 가르쳐줬습니까? 양봉, 음봉 가르쳐줘야 돼. 그래야 다음에
아버지 몰래 주식하다 안 망할 거 아닙니까? 병인은 좋다. 인천 지부장. 임명하지. 인천 지부장. 인천까지 안 되는데, 서울 경기 지부장 하기에는 라이딩이 있어서 좀 곤란하네. 라이딩이 하고, 인천 지부장, 그러면. 인천. 인천 경기 지부장. 서울은 빼야 돼. 야, 그럼 더 최연소지. 8살이냐? 아. 가장 중요한 부위가 최고 아파요. 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한테는. 뻐꾸기 막 날려야 되니까. 전 B급 감성이라 했습니다. 혓바닥도 아파요.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절었던 게 혓바닥을 이렇게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옆에가 혓바닥 옆이 약간 씹혔어요. 그래가지고 아파요.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죠? 집에 없어. 아, 경인 지부장. 그렇게 하면 되겠네. 아, 재밌어요. 아, 형이 분명히 밑으로 손가락 꼽을 시간에 친절하게 차트 한장더 바라고 방송도 남겨놨는데 또 손가락 꼽고 있어. 응? 시간 많은가 보네. 자식, 아이. 배 아프냐? 사는 것마다 족족 먹으니까 배 아프냐고, 그지? 지질하기는. 차라리, 형, 저도 끼워줘요. 그러면 끼워주는데. 형이 마음이 좀 넓은 사람이다. 나 디스한 사람 두 명이나 끼워줬어.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한다. 나 디스했던 사람 두명 우리 채팅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놀랬죠? 나 디스해가지고 차단됐던 사람 두명 있다고요. 제가 그렇게 마음이 넓은 놈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 좋아요 누르려다 잘못해가지고. 좋아요 눌렀습니까? 좀 눌러주십시오. 자, 이제 본 방송은 마치기로 하고요. 여기서 끝은 아니겠죠. 그죠? 자, 아, 2월 16일이 기대됩니다. 여러분들, 아, 얼굴 뵙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더. 안내. 자, 2월 16일 날 참여하시면, 그죠? 끝내주는 강의안 드리겠다. 저는 해외 동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야, 이거, 그죠? 헌기님하고, 신영이한테는 드릴 생각이 있어요. 이거, 보이십니까? 어머님, 전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1번 눌러, 예이야.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얼마나 무식한 생각이 했는가 하면, 씨. 보내준 건 좋은데 미국에 우편 보내려면 돈좀 많이 들지 않는가? 이 생각했다고요. 메일로 보내면 되는데. 참. 아유, 웃겨요. 그죠? 홍기님 열심히 안 하시면 안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 상해도 어쩔 수 없어. 열심히 하시는 분 한해서 이거 원래 안 보내준 건데 해외에 있으니까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죠? 자, 수고 많았습니다. 방송 안내 잘 참고를 하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도 좀 해주시고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케이는 자부심 갖고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시고요. 좋아요.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 있습니다. 슈퍼챗 좀 보내주시면 또 힘이 나겠죠. 광고 스킵하지 말고 좀 봐주십시오.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자, 전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팬놈아 팬다. 주식계의 마동석. B급 감성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겠습니다. 주식계의 싸이.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